네, 푸바오가 중국에 간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에서 푸바오가 군데군데 털이 빠졌고 그래서 혹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새로운 보금자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권란특파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쓰촨성 선수핑 판다기지입니다. 동그란 철문이 열리자 푸바오가 조심스레 방사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듯 벽과 바닥 곳곳의 냄새를 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내 호기심 어린 얼굴로 새 집 구석구석을 탐방합니다. 푸바오는 중국에서의 첫 일반 공개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대나무 케이크를 하나씩 뽑아 먹으며 특유의 먹성을 뽐냈습니다. 죽순 케이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본격 먹방을 시작해 아예 누워서 먹는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풀과 나무로 둘러싸인 야외 방사장은 약 300제곱미터 크기로 푸바오가 쉴 수 있는 평상과 목을 축일 수 있는 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푸바오는 야외와 실내 방사장을 24시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푸바오가 대중 앞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건 용인 에버랜드에서 격리에 들어갔던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공개 행사에 중국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푸바오 일반인 관람 시간이 단 5분으로 제한되면서 아쉬웠던 관람객들은 여러 차례 다시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번 보고 줄 서가지고 보고 다시 또 줄을 서는데 푸바오가 너무 편안하게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아 마음이 저도 같이 편안해지고. 네, 그럼 푸바오 공개 현장에 다녀온 권란 특파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푸바오가 중국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그동안 푸바오 목덜미에 털이 빠졌다, 또 정수리가 늘 눌렸다 등등 여러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푸바오를 가까이서 보니까요, 이 목 주변에 크고 작은 털 빠짐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또 정수리에 눌린 자국도 아직 눈에 띄었습니다. 센터 측은 탈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의사들이 검사한 결과 각질 증가, 건선, 병원체 감염 등 건강 이상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정수리 눌린 자국은 미인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살이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하루에 대나무 30kg, 죽순 10kg과 간식까지 잘 챙겨 먹으면서 103에서 106kg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관리 부실 논란을 의식한 듯 사육사와 수의사 각각 2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서 푸바오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에 가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번식을 위해서잖아요.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푸바오가 만 4살인 만큼 이 번식기를 앞두고 있어서 과연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센터 측은 판다 암컷은 5살, 6살이 돼야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푸바오에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 적절한 영양 공급과 쾌적한 환경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만든 뒤에 가족 관계와 유전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종 신랑감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선수핑 기지에서 SBS 권란입니다.